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봅니다. STX 엔진. 고실적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 거래일에 수요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꽤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STX 엔진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강할까요?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의 핵심 기업이 STX 엔진입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네. 팥빙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쳐가지고 스튜디오가 더워요. 지금 많이 더워요. 민영 팥빙수라고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네. 민영 팥빙수에 눈꽃처럼 그 얼음을 갈아내는 기술을 그 저기 어디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민영 팥빙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붙은 팥빙수인데. 근데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이유로 그 빙수를 내가 마케팅하거나 홍보 전단지를 돌릴 때도 거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짜증나겠죠. 그리고 민영 팥빙수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내달라고 해가지고 야, 나 프랜차이즈 사업해서 이제 백종원 아저씨처럼 돼야겠다. 프랜차이즈 내주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또 못 내죠. 그 사업자 내려고 해도 그 얼음 가는 기술 전수받은 데 가가지고 허락받아야 돼요. 그럼 진짜 짜증나겠죠. 그냥 그럼 나 민영 팥빙수 그냥 어? 브랜드 네임 바꿔버릴래 이러고 싶겠죠. 네. 마음이. 그렇죠? 막 이름만 민영 팥빙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K9 자주포가 그런 상황. 혹은 우리 저기 그 FA50, 한국항공우주가 만든 전투기. 그런 게 비슷합니다. 네. 핵심이 항상 심장, 사람의 심장. 사람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심장에서 모든 피가 공급되니까. 그래서 전투기의 엔진, 그리고 K9 자주포의 엔진, 뭐 K2 흑표 전차의 엔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엔진이, 엔진의 기술을 외국 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 우리 이름은 다 우리 거잖아요. 봐봐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자, 겉에 타이틀만 보세요. 민영 팥빙수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박람회도 못 나가. 박람회를 나가는데 파는 것도 아니고 코엑스 같은 박람회에다가 실물을 전시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실물 전시하는 거 전시회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파는 거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엔진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달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을 달았어도 내 마음대로 수출 한번 못 하고 전시회에 내보내지도 못해요. 그냥 축소 모형 아니면 사진 갖다가 보여주는 것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뛰어나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 눌러보겠다고 우리 소부장 옥죄자 반도체 소부장 옥죄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네.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어떻게 저기를 받아 버퍼를 받아가지고 국산화를 해버렸잖아요. 소재 국산화를. 그랬더니 일본이 이제 풀어줄게. 아니 우리 국산화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그걸 개발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STX 엔진도 지금 드디어 K9 자주포의 엔진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 엔진에 아까 전에 민영 팥빙수의 그 저기 얼음 가는 기술을 전수해준 회사가 있다고 했죠. 여기 이 지금 K9 자주포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회사는 독일의 MTU 엔진을 개발한 그 회사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K9 자주포에 그동안 독일의 MTU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게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을 달았더라도 우리의 독일 입장에서 독일의 엔진이 붙은 거는 우리 전략 자산이니까 누구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다. 우리 허락을 반드시 받아라. 우리 컨펌 안 받으면 한 발자국도 아무도 마음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산된 게 2020년도에 아랍에미리트랑 K9 딱 도장 찍기 바로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물론 독일이 이때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도 있었어요. 대중동으로 자신의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 이것도 있었는데 그 엔진이 K9 자주포의 엔진이 독일제라는 것 때문에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대박이 터진 게 2022년도 폴란드와의 이 계약이 대박이 터진 것이죠.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대 공급 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2차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152문을 또 공급 계약
천무 72대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통과가 됐지만 다른 중동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독일산 무기라는 것 때문에 엔진을 달았다는 것 때문에 태클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집트, 루마니아 이런 데서 K9 자주포를 따낼 때 네. 항상 마지막에 경쟁했던 회사가 독일의 자주포입니다. 네.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의 에이브람스랑 독일의 그 전차랑 계속 경쟁하잖아요. 여기서 독일의 전차라던가 자주포가 우리나라 거보다 두 배가량 가격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독일은 나토의 어떤 리더격입니다. 그럼 나토 회원국이면 당연히 나토라는 거는 공격을 러시아 같은 데서 공격을 단체로 받았을 때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독일산 무기를 쓰고 있어야 협동 단결이 될 것이고 뭔가 독일산 무기를 썼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드밴티지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화적인 협력 이런 관계 이런 거를 살필 수밖에 없어서 독일 거를 비싸더라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랑 계약했다는 게 대단하죠. 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엔진 국산화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박람회조차 저기를 못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STX 엔진한테 부탁해서 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중요하죠. 중동이 지금 전쟁이 막 불붙으려고 하고 있죠.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K9 자주포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물을 한 번도 공개 못했어요. 왜요? 독일 엔진을 달았다는 이유로 독일 MTU 엔진사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너네 마음대로 가서 홍보하지 마. 홍보가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실물 공개한 게 최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중동의 사우디였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거 뒤로 바로 이어가지고 좋은 소식이 터졌죠. 7월 10일 날 루마니아 국방부랑 K9 자주포 53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36대, 탄약 등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의미가 있는 거. 경쟁 누구랑 했냐? 독일의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와의 3자전에서 이겼습니다. 와. 튀르키예의 퍼티나는 K-9 자주포 개발 원리를 똑같이 따라서 한 거라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진정한 승리는 독일 자주포를 이겼다는 거죠. 여기도 자주포 가격이 우리나라 K9에 비해서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라는 어드밴치를 쥐고 이기는 것 이기는 게 당연하지만 아까 전에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거죠. 비쌈에도 이겼다. 불구하고 예,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루마니아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눈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국산화를 성공해서 넘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집트랑 예전에 K9 자주포 개발할 때 이집트에 저희가 그거였습니다. 이집트의 요구사항이 엔진을 국산화해서 우리랑 개발하자. 어쨌든 STX 엔진이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박람회에 나가서도 K9 자주포를 열심히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실물로. 그다음에 K9 자주포를 지금 여러 국가에서 노리고 있는데 어떤 독일의 그런 눈치까지 넘어서면서 국산 엔진이니까 화끈하게 들이밀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수출 이제 앞으로 나갈 수출 로드맵이랑 STX 엔진의 이 지금 그 수출 성장세, 실적 성장세 이거는 이꼬르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던 국산의 엔진화에 성공해내면서 오늘 시세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삐아네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삐아도 5%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삐아만의 강점은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 종목이 제일 재밌는 거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삐아가 자, 근데 솔직히 워렌 버핏 0.몇%,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쌓인 돈이 700조였나? 네. 700조가 쌓여 있으니까 그거에 뭐 0.13이면은 뭐 어마어마 많겠지만 너무 적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나 싶기도 싶긴 합니다. 저는 삐아는 그 요 창업자의 부인 성함이 노비아 씨예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창업주분이 삐아 약간 집에서 삐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저 뇌피셜. 애칭처럼. 네, 노비아 이름이 특이하죠. 노비아 삐아. 물론 영어로 다른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그룹명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동음이어로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아까 홍보가 기가 막혀라고 네. 헛소리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삐아가 그렇게 탄생이 됐는데 삐아는 일단 색조 전문입니다. 지금까지. 색조 전문 브랜드였는데 네 개가 있죠. 베이스업 메이크업 브랜드 어바웃 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세대를 겨냥한 알파 세대는 이제 10대예요. 이 기초 화장품 브랜드 에디삐가 있고 그다음에 데일리 메이크업 브랜드 이글립스 총 4개가 있는데 색조 전문 브랜드 삐아가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매출 비중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색조 전문 화장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어디서 팔았느냐? 왓슨이나 랄라블라에서 팔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왓슨, 랄라블라가 다 망하고 롭스는 롯데, 마트 그 안에 있는 거 빼고 다 가두 매장 다 철수했습니다. 그거를 싹 다 흡수한 게 누구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다들 명동에 몰려가서 거기를 가잖아요. 외국인들이 올리브영 네. 왓슨스, 랄라블라, 롭스를 싹 다 흡수해서 올리브영 혼자 다 통호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으로 그거를 바꾼 거죠. 거기다가 뭘 출시했냐면 로틴트를 출시해서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로틴트 뒤에 후속으로 미니가 나왔는데 그 짤뚱한 거예요. 반짤인데 너무 귀여워서 레고블록까지 생겨갖고 이 여자분들이 그거 모으고 싶어가지고 여자분들이 학생들이 모으고 싶어서 그거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틴트. 로틴트가 그 왜 떴냐면은 바르면 바를수록 광택이 점점 더 탕후루를 먹은 것처럼 입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일단 글로우픽 파우더럼 이런 화해 같은 거예요. 뷰티 플랫폼에서 이 두 군데에서 전부 립틴트 분야 1위를 이 로틴트가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일본에서 이베이 재팬의 자사 큐텐 재팬에서 립 메이크업 분야에서 1위는 딘토 펄 키스트 플럼핑 립글라스가 1위인데 2위부터 삐아가 나옵니다. 2위가 삐아의 로틴트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1등 먹은 거. 3위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자 이거 자면서 바르는 마스크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의 부활을 이끈 거죠. 라네즈. 그다음에 4위 5위가 삐아 로틴트 미니 아까 반토막. 그다음에 롬앤 주쉬 레스팅 틴트 전부 립입니다. 아이패밀리 SC랑 비슷하죠. 아이패밀리 SC가 찰시라 씨 입술을 열심히 김태우 씨가 바르면서 개발해서 대박 났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똑같은 루트를 가고 있어요. 올리브영과 틴트. 그래서 이제 요 큐텐 재팬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로프트나 플라자 오프라인. 이건 오프라인이거든. 일본의 오프라인은 로프트 플라자고 아까 전에 큐텐 재팬은 온라인이에요. 일본의 온라인부터 점령해서 오프라인까지 지금 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고 이게 핀란드라는 뜬금없는 저기 북유럽에서도 지금 요 삐아라는 브랜드를 K-뷰티의 어떤 아주 예쁜 화장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네. 성장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해외 매출이군요. 저도 해외 사는 친구가 삐아 아이라이너 좀 사다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역시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인가요? 네, 외국인 친구가. 오, 네.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그래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MG, ASAMG 엔터 보겠습니다. 티니핑이죠. 아이 엄마들이 이제 파산핑이라고 하더라고요. 티니핑 네. 보고 네. 티니핑을 갖고 있는 회사죠. SAMG. 이게 제가 지금 노리고 갖고 온 건 아닌데 방금 박명수의 그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쇼죠. 네. 지금 방금 끝났거든요. 바로 올라왔는데 박명수 씨가 지금 방금 초대 손님으로 사랑의 하츄핑 감독님을 모셨어요. 그 사랑의 하츄핑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박명수 씨가 그걸 물어본 게 지금 바로 뉴스에 올라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파산핑이라고 부르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대요. 죄송하대는데 아 근데 이해해 달랍니다. 왜냐면 핑이 너무 많아서 자기도 모른대요. 그거 아시죠? 핑이 맞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핑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만들면 돼. 예를 들어 내 마우스를 잘 갖고 노는 핑이 있다. 마우스 핑이에요. 그러면 핑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똑똑핑, 안경 쓰는데 빙글핑, 뭐 다 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핑을 다 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 근데 사랑의 하츄핑이 지금 55만 갔답니다. 손익분기점이 50만이래요. 근데 박명수 씨가 200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라디오쇼에 나왔어요.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듣기 VOD로 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마침 감독님이 나오셨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다시피 영화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그래서 지금 쌈 주요 고객층 이 4에서 7세 영유아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적자가 났는데 자, 요걸 넘어서야 돼요. 자, 지금 산리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뭐세요? 산리오? 헬로키티? 헬로키티예요? 마이멜로디? 아니,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마이멜로디요. 마이멜로디요? 네. 그쵸, 요즘 헬로키티가 1위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헬로키티밖에 몰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모롤입니다. 아, 시나모롤도 귀엽죠. 저는 시나모롤 룸도 다녀왔거든요. 호텔에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돼. 예. 네. 아, 그리고 시나모롤 룸을 다녀왔어요. 호텔에 시나모롤 컨셉 룸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지금 그 저 뭐야? 헬로키티 룸은 판교인가? 거기 가시면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런 거 해요. 네, 캐릭터로. 춘식이 퀴즈 테마룸 뭐 다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시나모롤 룸을 갔다 왔는데 네. 헬로키티가 1974년에 출시가 됐고요. 바로 다음에 마이멜로디랑 리틀 트윈스타가 나왔거든요. 되게 오래됐네요. 리틀 트윈, 예, 엄청 오래됐죠. 오. 리틀 트윈스타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위로 못 가고 있어요. 캐로캐로피가 1987년.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좋아하고 베드 바칠 마루. 이건 좀 시꺼멓긴 한데 1993년. 폼폼프린. 저 솔직히 폼폼프린도 귀여워요. 그 다음. 네. 시나모롤 다음 2위예요. 제 마음속에. 1996년. 네. 노란색 귀엽죠. 시나모롤이 2001년. 크롬이 2005년. 쿠데타마가 2013년.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노른자. 쿠데타마. 계란 노른자. 네. 근데 요즘에 보기에는 3대 장이 이거 같아요. 시나모롤, 크롬이, 마이 멜로디. 맞죠? 맞습니다. 얘네가 3대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74년부터 2014년까지 쭉 나온 이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하고 티니핑의 차이가 뭐냐. 티니핑은 지금 파산핑이라고 부르죠. 파산핑. 근데 그 파산핑이 누구 파산핑이에요?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라고 기억나세요? 노스페이스? 네.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엄마, 아빠 등골 파먹는다고. 그래서 패딩이 100만 원씩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부모님 등골을 파먹는 거고 지금도 부모님 파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중고딩들이 부모님을 등골 파먹는 거였고 지금 이거는 영유아들이 파산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근데 이 산리오의 캐릭터는 뭐냐? 어떤 언론 타이틀이 딱 그 맞더라고요. 코 묻은 돈이 아니라 땀 묻은 돈을 먹는다. 그 차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장수로 가려면 네. 코 묻은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땀 묻은 돈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리오가 대박이 난 거고 지금 일본 니케이 증시의 산리오 주가가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오. 산리오 갖고 계신 분들은 산리오 주식을 사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차이가 있냐면 네. 4세에서 7세 이상을 가야지 더욱더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브랜드 페페코라고 내놨습니다. 10대 이상 여성층을 겨냥하는. 네. 근데 페페코 저한테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리오나 헬로키티나 포켓몬 요 정도 급을 가야지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조금 적자가 나고 주가도 안 좋은 이 상황을 탈피하려면 네. 연령층을 높여서 코 묻은 돈을 땀 묻은 돈으로 전이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거를 열심히 해보는 부분을 보면서 주가를 한번 주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로키티가 74년생인지 정말 몰랐네요. 오래된 기억이. 나이가 우리보다 많죠.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